와, 갑자기 추워졌었죠? 너무 추웠어요. 아, 진짜 추웠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하루 동안 12도인가가 떨어졌어요, 쭉. 너무 추워졌습니다.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추워요. 따뜻한 걸 먹어야겠죠? 따뜻한 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요리가 있어요. 제가 감자 스프를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딸도 잘 먹고 완전 화제됐었잖아요. 애호박을 넣어서 끓여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 호박과 감자, 호감 스프라는 걸 제가 만들었었어요. 애호박을 또 넣어? 단호박이 아니고? 호감 스프. 호감 스프. 어, 이름 재밌다. 호감 찍어! 찍었어. 그치? 딸이 잘 먹어서 되게 자주 하거든요, 실제로도. 아우, 귀여워. 귀여워. 따뜻하고 맛있는데? 따뜻하고 맛있어요? 그 딸이 따뜻한 맛이라고 표현해줘서 저도 호감 스프가 참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추운 12월에 중순 따뜻한 호감 스프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세요. 말 그대로 약간 호감일 것 같아요, 스프 자체가. 이름 진짜 좋은데요? 필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호박 스프니까 애호박! 호박 하나 담을 거예요. 감자. 감자와 호박. 좀 자른 걸로 샀어요. 자잘한 감자. 호박과 감자가 메인이죠. 애호박. 좀 이게 주먹만한 건 세 개면 돼요. 근데 이건 자르니까 한 네다섯 개 써야겠는데 감자가 많이 작아서. 거의 2대 1, 감자가 2에 호박이 1 정도 되는 느낌이지. 그리고 파. 파. 파 이래저래 한 대면 돼요, 이렇게 한 대. 파 한 대. 버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버터. 그리고 치즈 두 장. 그리고 소금. 이거면 돼요. 이거면 진짜 한 손 나와요? 아, 정말요? 감자는 구황작물이잖아. 아. 이 정도만 해도 한 10명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10명 이상도. 자, 뭘 하면 될까요? 감자를 까다야죠. 안 까고 해, 그냥. 뭘 까. 아, 까지 마. 갈아버릴 건데. 아. 감자 껍질에 영양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 까내면 좀 아깝긴 해. 아, 진짜로 근데 껍질 안 까고 먹어도 괜찮다고 나는 네, 얘기 들어가지고. 흙만 잘 닦으면 네. 감자 껍질에 워낙 비타민이 많으니까 굳이 깎아내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요 철수세미를 문지르면 흙이 잘 닦여요. 아, 수세미로 닦아요. 한 번씩 지나가면 흙이 많이 벗겨져. 그러니까 그렇지.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이 철수세미 같은 걸로. 꿀팁. 약간 간대는 꼭 파내세요. 왜요? 왜요? 그렇게 왜요? 간대. 저런 거 써서. 그런데는 모든 감자 칼에는 다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모든 감자 칼에 다 있어요. 그렇네. 다 있죠. 진짜 다 있네. 모든 감자 칼에는 다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신한데 도려내라고 이렇게. 아, 도려내라고? 아하. 이거 다 있어요. 왜 네, 여기 다 붙어 있어. 다 이거 만든 사람들도 열심히 만든다고. 이런 거나. 와, 이렇게. 오늘 알았네, 오늘. 이렇게. 쌍눈 도려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귀찮잖아. 맞아. 그럼. 귀찮잖아. 채칼은 집에 있어야 돼요, 요리할 거면. 채칼 고르기 편. 절삭력 좋아야죠. 절삭력이 좋아야 합니다. 넓은 게 좋아요, 이렇게 넓은 게. 아~ 무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무까지 못 가. 그럼 애매해. 무를 잘라서 해. 그래도 기왕에 살 거면 범용성이 좋은 게 좋죠. 그렇지. 그리고 이거 진짜 손 잘 나가요. 맞아요. 이건 어떡하면 손 나가죠. 이 뚜껑 있는 거 하시면 돼요. 반드시 뚜껑을 가지고 하세요. 손이 정말 나가요. 손 한 번이라도 나가면 이 돈값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뚜껑 있는 걸로 사세요. 아, 꿀팁이에요. 그리고 저희 뚜껑이 있어야 끝까지 다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자, 이렇게 놓고 걸리게 돼 있잖아. 그럼 냄비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갈아 넣으면 돼. 아, 이거 봐요. 또 슬로우 걸어줍니다. 아, 밑에 이렇게. 오! 얘도? 애호박 갑니다, 애호박. 어허. 밖으로 다 나가네요. 어허. 안 맞았어요? 자, 엔지컷.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오, 날아가요? 들어가요? 그럼. 어려워요. 이야!
잘 알았다. 얼마 금방 하잖아요, 이렇게. 와, 좀 떨어진 게 많지만.